근데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 선수처럼 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저는 물론 메시를 많이 보고 자라긴 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메시, 아자르 약간 이런 선수들처럼 드리블러의 선수들의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좀 자주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외국 선수들이 뭐 빠르고 그 약간 저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영상을 좀 자주 돌려가면서 뭐 메시도 봤다가 호날두 봤다가 뭐 아자르 봤다가 뭐 코만 더글라스 코스타 약간 이런 선수들 거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지금 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이 봤는데 모르겠어요. 그러고 이제 막 움직임 같은 거 보고 싶어서 승대형 영상도 많이 봤고 또 손흥민 선수 좀 이제 저한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저는 근데 저보다 동생이지만 황희찬 선수처럼 제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황희찬 선수? 어쨌든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저보다 동생인데 저보다 위에 있는 선수고 하니까 뭐 동생이지만 뭐 제가 달 그거를 본받아야 될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.